궁금한 건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아하. 지난 시간에 이어 팬더 멕시코를 대표하는 모델들과 스콰이어를 대표하는 모델들을 1대1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60년대 스트라토 캐스터 모델입니다. 우리 플레이어스 가이드 이게 맞게 네? 이거 궁금한 거 어떻게 이렇게 잘 찾으세요? 이 사장님이 잘 찾죠. 잘 주제를 잘 짭니다. 진짜 궁금하거든요. 이거 솔직히. 제가 주제를 어느 정도 이렇게 러프하게 짜서 사장님한테 이제 한번 올려요. 네. 올리면 사장님이 보시고 기가 막히게 그걸 또 만드십니다. 아, 좋네요. 그래서 매치를 해가지고 네. 이 보시는 분들이 정말 궁금해할 만한 따로따로는 저희가 저도 다 리뷰했어요. 네, 다 쳐본 것 듯한데 이렇게는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은총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네. 물론 병원 선생님도 그렇겠지만 이렇게, 이렇게 비교하는 컨텐츠들이 별로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비교 컨텐츠가 어떤 제품이 더 좋다 나쁘다를 비교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연주자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거든요. 네. 어떻게 사운드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도움을 좀 드리고자. 네. 저런 분들도 있잖아요. 야 비싸게 뭐 그런 거 사냐. 스콰이어도 잘 나온다. 이런 분도 계시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 입맛에 맞춰서 저희가 이 비교를 해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5,60년대 뮤지션들이 원하는 매력적인 사양의 기타를 생산했던 팬더는 그렇죠. 황금기를 맞이하였으며 당시 완성되었던 지금도 황금 스펙으로 당시 완성되었던 스펙으로 현재까지 그 명맥을 네.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만나볼 기타는 이렇게 두 대입니다. 60 텔레, 60 스트라토. 병원 선생님이 들고 있는 네. 모델이 스콰이어 클래식 5 60스 스트라토 캐스터. 좋네요. 네, 제가 들고 있는 모델이 멕시코 빈테라 60스 스트라토 캐스터 네. 모델입니다. 오늘도 역시 사운드를 들어보고요. 사양의 차이점들 제가 한번 언급해드리도록. 저 뭐 제 뭐 인스타나 이런 거 보셨어 알겠지만. 네. 저 이거 비교하고 옛날에 그 초록색 빈테라 네네네. 저 샀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바로 그놈 샀습니다. 맞습니다.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야, 이거 너무 좋습니다. 예, 자 이번엔 스콰이어인데 자, 예, 가시죠. 좋습니다. 이 정도 되나? 네. 뭘? 다음은 멕시코 빈테라 가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궁금한 거 못 참지만 이게 저희 커피 맛을 잘 모르는데 뭐 이디오피아 커피, 네. 뭐 베트남 커피 같은 거 따로 먹으면 네. 그냥 커피야. 그쵸? 근데 같이 놓고 먹으면 확 알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뭐 그 위스키도 좀 저렴한 거. 그렇죠. 이거 뭐 17년산 이것도 따로 먹으면 그냥 독한 독한 위스키인데 이렇게 먹으면 차이 확 나거든요. 그런데 네. 진짜 옛날 스콰이어 같으면 차이 많이 났었어요. 그런데 네. 지금은
8년 산, 12년 산 정도 차이밖에. 제가 어떤 예. 생각을 잠깐 했으면 굉장히 비슷한 얘기인데 예.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뭐 일을 하거나 예. 더운 날씨에 갈증을 느꼈을 예. 때 음료수들이 정말 많지만 물을 마셨을 때 해소되는 갈증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전 스퀘어 같은 경우는 네. 물 달라 계속 뭐 탄산을 주든 오렌지 주스를 주고 뭐 뭔가를 줬어요. 예, 네, 맞아요. 근데 지금은 생수를 줍니다. 네. 생수입니다. 생수의 느낌. 갈증을 완벽하게 해소시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건 있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생수를 뭐 백화점 가면은 뭐 2리터에 막 3만 원짜리 막 생수도 있잖아요. 뭐 해양수 같은 거 네, 뽑아 올려 가지고. 네. 그거랑 그냥 저희가 이제 그냥 사 먹는 삼다수랑 마셨을 때 저는 솔직히 차이를 못 느끼거든요. 못 느끼죠. 이런 차이는 있다고 칠지언정 네. 갈증을 해소시킬 수 있는 완벽한 이 H2O로 네. 완성이 됐다라는 느낌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이 스트라토캐스트의 매력을 정말 잘 보여줍니다. 게다가 이 예전에는 좀 거짓말 좀 보태서 50이든 60이든 스트라토캐스터는 소리가 비슷비슷했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60년대 스타일의 스트라토캐스터 사운드를 정말 완벽하게 재현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탱탱하고 예, 그 좀 선명하고 그쵸. 좀 싸납고 맞습니다. 예, 그대로 나와요. 잘 재현을 했다. 이 사양의 차이점들을 설명을 드리자면 멕시코 모델 같은 경우는 엘더바디, 메이플랙, 포페로 핑거보드, 빈티지 스타일 60스 싱글코일 스트랩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스콰이어 같은 경우는 나토바디. 나토는 괜찮죠. 네, 메이플랙, 네. 인디언 로렐 핑거보드, 팬더 디자인드 알리코 싱글 코일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스펙에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이 60년대의 이 스트레스 사운드를 정말 잘 재현을 한 모델이다. 나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 이게 빈티지 스타일 네. 헤드머신이 참 이게 손도 안 다치고 좋거든요, 이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저는 요즘에 주변에서 음악을 시작하는 친구들한테는 그런 걸 추천을 많이 해줘요. 네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뭔데? 뭐 레스폴 좋아하는. 이 험버커 레스폴 좋아하는 사람들은 죽어도 레스폴 사야 돼요. 예, 죽어도 사야 돼. 근데 뭐 음악적 장르로 한계를 느꼈을 때 이 서브로 스트랫을 한 대 구입을 하고 싶다. 예전에는 스콰이어 절대 추천을 못 했었거든요. 그럼요. 한 20년 전, 15년 전, 20년 전에는 퀄리티가 별로 좋지 않았지만 지금은 감히 얘기합니다. 네. 너 뭐 가끔 칠 거 아니냐. 네. 이거 쳐라. 왜 비싸게 그렇게 사냐. 이 무대 위에서도 그렇고 레코딩에서도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이 모델로 거듭났기 때문에 평소에 이 팬더 오리지널 사운드를 갖춘 스트랫을 구매를 원하셨던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험싱싱 네, 험싱싱 모델을 비교를 해볼 텐데 요즘에 또 각광받고 있거든요. 험싱싱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건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